보험 회사가 왜 이렇게 지금 일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그 지금 남은 사람이 누구냐면 왕년에 이렇게 보험 잘 나가던 사람들이야. 잘 나갔고 옛날에 참 대접받고 아주 성적도 좋고 이카던 사람이 지금은 어째 맥을 못 추는기라? 왜 그러냐? 이거지. 양으로 우리가 많이 할 때가 있었는데 당신들이 양으로 많이 하는 것은 한번 경험을 해갖고 그만큼 인기가 있어서 양은 인기를 얻습니다. 잘한다는 박수를 받아. 양을 채우는 것은 박수를 받지, 칭찬을 받지, 존경은 못 받아요. 이게 젊을 때 우리가 이렇게 내는 거거든. 젊을 때 너희들한테 주는 인연들이, 너희들이 조금만 웃음만 줘도 뭔가 이루어져. 젊은 사람이 웃는 거는 아주 상대를 녹여버린대. 그리고 내가 한마디 하는 거는 그냥 무조건 좋아하게 만들어. 그렇게 해서 이루어준 거는 이거는 내가 한게 아니고 자연이 내한테 준 선물로 갖고 써먹은 거야. 신이 내한테 준 힘. 이거를 그냥 써먹은 거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낸 거거든. 그러면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 있었는데, 양이라는 것은 니한테 대자연이 준 힘으로서, 니한테 대자연이 준 오행으로, 대자연이 준 에너지로, 모든 천지 기운으로서 양을 전부 다 우리가 해낼 수가 있지만, 질, 그죠? 지적인 것으로 들어가는 것은 니 노력의 산물이다. 질은 네가 만드는 것이지 대자연이 절대 주지 못한다. 이게 지금 우리 국민한테 엄청나게 소중한 공부입니다, 이게. 질은 나의 것이지, 내가 노력의 소산물이지, 이것은 대자연이 줄 수가 없어. 대자연은 양을 많이 주는 거야. 그양 안에서 내 공부를 했다면, 이것은 네 질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초 공부가 없다 보니까 이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양적으로 할 때는 인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난 지금 50대가 딱 된다든지 40대 후반이 되면 지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적으로 바뀌는 일을 하지 못하니까 양적으로 한 거는 싹 걷어가기 시작을 한다고. 그게 뭐냐? 너한테 가지고 있는 힘도 30% 걷어버리고 너한테 가지고 있던 명석한 두뇌도 30% 걷어버리고 뭐든지 네 앞에 준 기운도 30% 걷어버리고 니한테 준 세포의 이 에너지도 30% 기운을 걷어버려. 그래서 니가 힘으로서의 세상에 하는 일은 종말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40대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이 내가 갖춘 지식. 양적으로 주는 게 전부 다 내한테 지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기초 공부를 안 하고 게을리 했다면 내한테 주는 이 양적인 걸 전부 다 지식으로 바꿔갖고 내가 지식을 훌륭하게 소화를 해야 된다. 이게 40대야. 30대까지 양을 주거든, 이게. 40대 되면 이거를 갖고 지식으로 바꿔갖고 이 지식의 에너지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식으로 40대까지 살고 50대가 딱 되면 어떻게 되냐? 지식으로 자랑을 하면 촌놈이 돼. 50대가 되면은 지혜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 이게 질로 바뀌는 거거든. 힘과 지식은 양입니다. 양 속에서 나오는 지식. 그죠? 힘은 양에서 나오거든요. 양의 부피가 있고 이 안에서 지식을 끌어낸 것까지가 이게 양의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거죠. 지식까지가 양에 속한다는 얘기죠. 힘과 지식. 그죠? 이러면 인생이 70%가 돼. 그럼 나머지 30%는 질로 바뀌어서 이것을 써야만 내 인생을 사는 거야. 지적으로 사는 게내 인생이지, 양적으로 사는 거는 내 인생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지금 모든 갖추는 걸 이야기하는 게라. 갖추지도 않은 자는 내 인생을 못 살아요. 지식도 갖췄고, 경제도 갖췄고, 모든 사람도 갖췄고,
뭐 주위에 모든 무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모든 갖추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갖추어 갖고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걸 갖추지 못하면 내 인생을 못 살아. 내 인생은 50부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인생을 살 때는 존경받으면서 사는 것이 네 인생이고, 칭찬받는 것은 이 양적인 일을 하고, 지식을 갖출 때 많이 갖추고 잘하는 걸 보고 박수를 치는 게 아래 사람들이 칭찬을 듣는 것이고, 윗사람은 칭찬 들으면 안 돼요. 존경받아야지. 내 인생을 살면 존경받고. 그래서 인생은 50부터다. 인생은 50부터 사는 거예요. 50부터 내 인생을 살 때는 지적으로 살아야지. 지적으로 살아야 존경을 받고, 지적으로 살아야 남한테 진정득되고, 남한테 득되는 삶을 사는 게 그것이 내 인생이에요. 이래야 내 업이 소멸돼. 남한테 득되게 살아야 내 업이 소멸된다. 우리는 업을 소멸하기 위해서 육신을 받아가 3차원에 온 거야. 뭐 가다 보니까 이게 또 다른 데로 흘러가 본다. 우리가 이제 보험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보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분야가 이 보험이라고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보험회사에 보험이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외판, 그죠? 외판 하죠. 화장품도 팔러 가죠. 그리고 또뭐 물건 또 외판하는 게 나오죠. 뭐 여러 가지가 많는데 가판, 가정집마다 이렇게 파는 거, 그차 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새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사람을 만나는 일, 세일즈맨이죠. 이 봄투 세일즈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연결하면 되거든.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해? 이 공부가 엄청나게 소중합니다. 이거 일을 하러 나온 사람은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사회를 배우러 오면서 이 일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뭔가가 잘못돼 가지고 어려워져 버리 갖고 일을 오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입니다. 요렇게가 내가 좀잘 나가는가 싶었다든지, 가정을 잘 꾸미는가 싶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했는데, 이 실패를 했을 때 이런 방향으로 나오는 방향 중에 한 방향이에요, 이게. 그럼 뭐 하러 나왔느냐? 실패를 했다라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졌다라는 얘기, 그러한 방향일 때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나오게 돼가 있어. 이 나오면은 내가 노동을 하는데 조금 내가 좀 그렇다든지, 안 그럼 내 사람을 아는 사람이 많다든지, 뭔가가 지적인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다른 걸 하기보다는 내가 뭐 요런 걸좀할수 있겠나? 뭐 이래 가지고 이래 하는 거거든. 그래 되면 여기에서 이제 그 내가 어려워졌다라는 소리는 네가 사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어려워진 겁니다. 사는 방법이 틀려서 어려워진 거야. 그럼 어려워졌으면 이 사는 방법이 여기에 오도록 만큼 지금 미끄럼을 타갖고 요다리 톡 떨어진 겁니다. 이게 제자리에 탁 떨어졌는데 여기서부터 어디냐? 여기서부터 꼭지점이야 이제. 바닥에 꼭지점인데 여기서부터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어떻게 해야 올라갈 것이냐? 앞으로는 정확하게 안 가면 못 올라갑니다. 이제부터는 답으로만 세상이 통하게 돼가 있지. 답이 아니면 통하지를 않아. 이 세상이 정법으로 가야만 내 어려움을 다시 풀리게 돼가 있지. 지금 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하던 방법대로 보험을 일에 시키면 그 사람들 절대 웃는 낯을 볼 수가 없어요. 다시 즐거움을 찾아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승간에 뭐 웃으니까 해 웃는 거 이게 말고 삶의 즐거움 이걸 못 찾아줘. 지금 방법으로 이때까지 나오던 방법으로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지 삶의 즐거움을 찾아줄 수 있느냐? 네가 잘못 살아갖고 이쪽에 톡 떨어진 이 원리를 가르쳐줘요. 잘못 살아갖고 여기 톡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올라가려면 여기로 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간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 높이로 가자면 여기서 떨어질 때 네가 왜 떨어졌는가 방향을 알면 이게 왜 떨어졌느냐 이거 조금 내가 이제 비유로 가르쳐주면 신우한테도 내가 조금 딱 이 폼을 잡고 조금 길을 조금 세웠고 내 친구한테도 조금 내가 척을 좀 하고 살았고 내 동창한테도 저기 뭐 학교 다닐 때 저 밑바닥에서 공부도 못하고 코가 찔찔 흘리던 게 지금 그 저 사모님 됐다고 저기 이계사하면 내가 이런 기가를 조금 세웠고 하다 보니까 네가 찔찔찔찔 떨어져서 하무식 남을 이렇게 비웃는다든지 그 뭔가 지금 그 겸손하지 못하고 요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겸손할 때 이걸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겸손하지 못하고 남을 조금 시한랑거렸다든지 뭔가 어떻게 조금 이래 할 때마다 네가 한 칸 한 칸 니도 모르게 양이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잘못하는 양이. 그래서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내가 천인시 본다든지 그 백성들한테도 물 튀긴다고 짜증을 좀 냈다든지 뭐 시장에 가는데 뭐 나는 좋은 옷 입고 가는데 저거는 그 저 허들이 옷 입고 뛰가다가 내한테 툭 뭐가 받쳐갖고 이렇게 좀 안 됐다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네가 하는 행동이 자꾸 양이라는 게 쌓여요. 이 원리가 풀어보면 엄청난 이 답이 나와요 안에. 그래서 여기 이제 자꾸 양이라는 게 쌓여갖고 네가 한 방 맞는 겁니다. 맞아가지고 뚝 떨어져. 한 번 떨어져, 두 번 떨어져, 뚝 떨어진다고 이제. 세 번 굴러 떨어지는 거야. 이게 3차원이야, 여기가. 한 번은 맞배기. 두 번은 충격. 세 번은 뚝 떨어질 뿐단 말이야. 이 묘한 이 함수가 내가 짧은 시간에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조금 덜 때도 잡아놓으라고, 이게. 난 좀 책으로 풀 때는 아주 막 섬세하게 다 풀어줄 테니까.